책과 이야기가 있는 곳 보라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 김보라입니다. 보라의 책방에서는요. 시나 소설, 동화 등등 다양한 작품들을 좀 더 편하고 쉽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작품 해석보다는 이 느껴지는 대로 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낭독회는 눈과 관련된 시를 읽어보려고 해요. 눈을 보고 있으면 설레는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 그리운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오늘 저와 시낭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시문의 첫눈입니다. 눈이 내립니다. 첫눈이 내립니다. 삼승버선 엎어 신고 사뿟사뿟 내려앉습니다. 논과 들과 초가집 용마루 위에 백꽃처럼 흩어져 송이송이 내려앉습니다. 조각조각 흩날리는 눈의 날개는 내 마음을 고이고이 덮어줍니다. 소복 입은 아가씨처럼 치맛자락 벌리고 구석구석 자리를 펴고 들어앉습니다. 그 눈이 녹습니다. 녹아내립니다. 남몰래 짓는 눈물이 속으로 흘러들듯 내 마음이 뜨거워 그 눈이 녹습니다. 추녁 끝에 내 가슴 속에 줄줄이 흘러내립니다. 네, 첫눈이라는 시였습니다. 저는 처음이라는 단어가 가진 이 설렘 때문인지 첫눈이 온다고 하면 괜히 기대가 되고 또 설레고 그러더라고요. 첫눈, 첫 키스, 또 첫사랑, 첫 학기, 첫 출근, 말만 들어도 정말 두근두근 거리는 단어들이잖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언제나 두렵지만 그 낯선 마음이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참 설레고 떨리는 좋은 기분들이더라고요. 저도 오늘이 이 보라의 책방 첫 방송 날이라서 많이 떨리는데요. 한참 지난 후에 오늘 이 방송을 보면 제가 얼마나 설레하고 있었는지 보이겠죠?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루 어떤 첫날이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시도 만나볼까요? 다음은 윤동주의 눈입니다. 지난 밤에 눈이 소복이 왔네. 지붕이랑 길이랑 밭이랑 추워한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 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내리지. 윤동주 시인의 눈이라는 동시였습니다. 지붕이랑 길이랑 밭이랑 추울까 봐 덮어주는 이불이라고 눈을 표현한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마음도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이 시를 읽고 나니까 저도 누군가의 추운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는 이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또 친구, 애인을 꼭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마음 한번 쓸어주세요. 아마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될걸요? 오늘의 마지막 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시는 방정환의 눈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눈은 어머님 편지. 그리웠던 사정이 한이 없어서 아빠 문안, 누나 안부, 눈물의 소식 길고 길고 한이 없이 기다랍니다. 겨울밤에 오는 눈은 어머님 소식. 혼자 누운 들창이 바삭바삭. 잘 자느냐, 잘 크느냐 묻는 소리에
잠 못 자고 내다보면 눈물 납니다. 네, 눈과 함께 그리움이 참 많이 묻어나는 시네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면 기분이 좀 센치해지죠. 옛날 생각도 좀 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저는 이 시를 읽고 왠지 시골에 계시는 저희 외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겨울방학 때 시골에 놀러가면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 불집힌 아궁이에 고구마를 항상 구워주셨거든요. 그 아궁이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뜨거운 고구마를 막 호호 불어먹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도 그 맛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데 건강하셨던 할머니도 또 정겹던 시골의 모습도 너무나 그립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눈 올 때 생각나는 추억이나 그리운 사람 있나요? 눈 오는 날 특별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저한테도 여러분의 추억 나눠주세요. 오늘 낭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회 때 또 만나요. 기다릴게요. 책과 이야기가 있는 곳, 여기는 보라의 책방이었습니다. 안녕!